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 1절에서 44절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4장 말씀은요, 그 엘리사가 행한 다섯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만 가지고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 엘리사의 이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거든요. 엘리사는 이 선지자 학교에 수련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그 수련생 한 명이 훈련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아마도 수련을 뭐 받았으니 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래 다 드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살다 보니 빚을 졌나 봐요. 예, 뭐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문제는 이 빚쟁이가 자기 찾아와가지고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빚을 못 갚았으니까 너가 지금 있는 이 두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이게 당시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서 압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일을 준비하는 뭐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누구든 예외 없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늘 사탄은 빼앗아 가려 하거든요. 달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빼앗아 간 사단의 그 놀라운 계략이 있는 거예요. 늘 사탄은 정죄합니다. 네가 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죄를 마땅히 갚아야 하며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생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요.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집에 그럼 너 뭐 있어? 뭐 가진 게 뭐 있는데? 그냥 이게 와서 간청했으면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뭐라도 좀 조금씩 주면 좋겠는데 뭐 엘리사도 아무것도 없었는지 너 지금 뭐 갖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엘리사 그 얘기를 듣더니 엘리사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금 황당한 일을 그 여인에게 시킵니다.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빌린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기름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빈 그릇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 그릇을 빌리랍니다. 그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금씩 좀 돈 좀 한번 빌려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좀 빌려와서 가지고 와봐. 이게 시원치 않은 판에 이렇게 얘기해도 빈 그릇을 빌리라니요.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네 두 아들과 다니면서 많이 좀 빌려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인색해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빈 그릇을 막 이렇게 빌리러 다닙니다. 그 여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여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빈 그릇을 다 빌리는 거예요. 얼마나 또 사람들도 그래도 그릇 빌리러 왔으면 그 여자 형편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거기다 좀 사과라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떡이라도 좀 주고 이러면 되는데 진짜 빈 그릇만 줬나 봐요. 그래서 빈 그릇만 하나를 한 보따리 들고서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이들이 그 빈 그릇을 다 그에게로 가져와서 다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은 기름 한 병을 가져다 그 빈 그릇에 담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에 이 황당한 요구에 만약에 기분이 나빴어요. 돈이나 좀 주지. 어떻게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엘리사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원망하고 그냥 들어와서 이 아들들과 함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람 고생시키더니 내 남편 데려다가 그렇게 일시켜 먹더니 어떻게 먹는 것도 하나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하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고서는 문을 닫아서 두 아들과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만 보였을까요? 두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릇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두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얘네 어떻게 하나? 얘네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네, 이게 다 뭐냐는 거예요.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네, 그냥 열심히 그냥 평범하게 돈 벌면서 살기라도 하지. 이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마 두 아들만 보였을 거예요. 왜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 그릇을 다 빌려다 놓고 그 빈 그릇을 보면서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릇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남은 거 병 하나 있는데 뭐 그거 채워보지. 빈 그릇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을 채우라 했지. 이 그릇을 채우라 했지. 아마도 그릇이 없었으면요 그 빈 그릇이 없이 그냥 아들과 둘이 돌아와서 문을 닫았다면 아마 남은 기름 먹고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비관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왕 빌려왔으니 그래 부어나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6절 말씀이에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한나의 그릇을 가져와라. 또 그릇을 채운데 오 그릇이 차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다
기름을 채울 때까지 그 기름이 멈추지 않았는데 준비한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그제서야 멈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 문제 해결해주면 끝나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면 되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지 않고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작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맡기지를 않으니 기름이 한 병밖에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기름을 뒤집어서 빈 그릇에 채울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내 생각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만 그 빈 그릇을 어떻게든지 채워봐야겠다. 내 경력으로만 채워봐야겠다. 사람의 힘을 좀 빌려봐야겠다.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진 질비한 빈 그릇 같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대체 언제 다 채울까 하는 답답한 상황들이 많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름을 좀 뒤집어서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형편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을 좀 부어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좀 부어라.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일상 가운데 믿음 아니면 사실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부어야 할 빈 그릇, 여러분들이 부어야 할 빈 그릇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빈 그릇, 가장 큰 빈 그릇이 하나 있어요. 저희 딸, 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 중간고사를 마치고 시험 점수를 받아왔거든요. 시험 점수가 비어있어요. 완전 빈 그릇이에요. 와우, 어메이징.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시험 점수를 받아왔어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딸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의 시험 점수로 인하여서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난 내 딸인 것,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딸아. 정말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빈 그릇을 어떻게 채워요? 아무리 뭐 시켜도 안 되는 것을. 예. 그래 놓고 이제 아내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는 그렇게 보내놓고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얘를 지금 밤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얘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막 이렇게 또 고민해요. 딸이 그걸 알았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엄마한테. 예. 그때 딸이 이제 밤에 오더니 아빠 나 학교 갈 때 아빠 그 문자 보낸 거 보고 감동받았잖아. 눈물 흘렸잖아. 근데 아빠 내 뒷담 까때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부어야 하되 다 찰 때까지. 네. 빈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릴 만큼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빈 그릇을 주시되 믿음의 분량만큼 주셔요. 근데 언제까지 그것을 부어야 하는가? 그 믿음으로 다 찰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 찰 때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빈 그릇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릇 추가하는 거예요. 예, 공깃밥만 추가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 믿음으로 부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 좀 뒤집어서 부어봐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풍랑 위를 베드로 보고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는 베드로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빈 그릇을 어떻게 채울 거예요, 대체? 여러분 매일 합심 기도 뭐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하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어떻게 그 기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뭐 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있어요? 딸의 시험 점수도 제가 못 바꾸는데 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그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 하면 믿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그릇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다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매일 합심 기도의 빈 그릇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그릇을 채우다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빈 그릇을 주는 것은 그 빈 그릇 보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그 빈 그릇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갚으실 수 있는 거는 아버지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이 존재를 이 죄의 값을 갚으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고요. 골방에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뉴스는 그렇게 많이 보고 옆집 아줌마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옆도 뭐가 좋대? 그거 좀 사볼까? 우리의 뭐가 이 학원에 좀 보내볼까? 그 생각에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제발 좀 세상의 소리를 닫고 문을 좀 닫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모든 거 다 놓치고 그저 행사에 집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의 빈 그릇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골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믿음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이 믿음을 쓸 생각을 안 하네. 그냥 형편들만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좀 써서 네가 좀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어준 환경, 내가 지금 속한 가정, 이 모든 곳에서 왜 믿음이 작냐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님으로만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내 생각을 뒤집는 자리인 거예요. 내 생각을 뒤집어야 기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집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빈 그릇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아닙니다. 믿음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은 구석 저기에다 처박아 놓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믿음을 좀 써라. 제발 좀 믿음을 써라. 앞에 있는 빈 그릇들만 보며 울고 있지 말고 제발 부어라 하시는 거예요. 부어라.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도의 자리에 이 빈 그릇 한 보따리 이제 들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집으로.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빈 그릇은 빈 그릇이 아니에요. 그 빈 그릇에 떡도 담아주시고 그 빈 그릇에 사과도 담아주신대요. 이게 나오잖아요. 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채운 그 빈 그릇으로 빚을 갚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것. 이 땅 가운데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게. 예.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의 죄된 우리를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미 빚을 다 갚아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빈 그릇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빈 그릇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또 내 자녀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거예요. 그 빈 그릇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깨진 그릇이어도 내가 빈 그릇이어도 주님이 보배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 가득 찬 예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명의 샘을 여러분 앞에 놓여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빈 그릇들 있죠? 자녀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빈 그릇에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써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부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미 다 내게 줬는데 또 뭐 할까? 주님 저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기름 제가 가진 거. 제 믿음이 너무 작은데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없습니다. 내 능력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재정도 오늘 하루 살 힘도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 순종해서 이 작은 믿음을 내가 한번 부어볼게요. 주님 내가 이 믿음 작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빈 그릇들 안에 내가 믿음을 한번 부어볼게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기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빈 그릇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붓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날들을 주께서 청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고 사단의 정죄에 문을 닫고 아버지 의심의 문을 닫고 아버지 이제는 내 눈앞에 놓인 그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아버지 믿음의 빈 그릇을 나의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아버지 채우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또 판단하고 아버지 또 아버지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들만 하고 아버지 시키신 일은 순종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의 빈 그릇을 끝까지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부어 채우게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부어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세상의 소리와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에 문을 닫게 하소서. 아버지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 없는 의심의 문을 닫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빈 그릇과 같은 내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의 뜻과 능력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놓여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두려운 일들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아버지 즐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채울지를 모르겠는 이 빈 그릇 앞에 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순종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아버지 기도의 능력,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릇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붙게 하여 주소서. 믿음을 붙게 하여 주소서. 의심을 붙던 것들을 멈추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판단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유일한 분.